안녕하세요. 뇌과학 논문리뷰 내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실험실에 박준경 학생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2월 8일에 발표된 네이처 논문입니다. 제목이 Dedicated Hypothalamic Oxytocin Circuit Controls Aversive Social Learning. 어떤 내용이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이제 사람뿐만 아니라 뭐 마우스든 뭐 동물, 뭐 상관없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대상만 봐도 우리는 주로 피하는 그런 그렇죠. 행동을 보이게 되죠. 이제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제 10분만 맞게 돼도 그 대상을 15일 정도까지 이제 피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과연 이때 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요. 이제 초창기 연구는 이제 conditioned defeat이라고 해서 우리가 패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아직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미리 회피하고 공포에 질려하고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런 패배에 의한 것과 그리고 이제 사회적이지 않지만 우리가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자극, 예를 들면 뭐 마우스에서는 푸시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공포학습에 있어서는 같은 영역들이, 같은 뇌의 영역들이 관여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생각을 했는데, 뭐 히포캠퍼스라든지 아니면 프리프론탈 콜텍스, 베솔레터럴 아미그달라 이런 영역에 관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VMHVL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릴 영역인데요. 이제 벤트로미디얼 하이퍼살라머스의 벤트로레터럴 파트 가 이제 이 사회적인 뭐 방어라든지 회피 행동에 관여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자들도 이 영역에 이제 주목을 했는데 이 영역이 조금 재미난 것이 이렇게 VMHVL 영역이 있으면 이 앞쪽 안테리얼 파트는 우리가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 즉 맞았을 때 활성화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에서 빗으로 이 영역을 자극을 해줬더니 우리가 피하는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 VMHVL의 뒤쪽 파트는 우리가 공격을 할때 활성화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빗으로 이 영역을 자극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때리는, 이제 공격하는 이런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사실 살짝 질문 던져놓고 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버튼 누르면 바로바로 나와요. 이게 지금 박준경 학생도, 지금 박사과정에서 이런 연구 주제로 연구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굉장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맞아요. 알고 계시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개체는, 어떤 친구는 가서 이제 친하게 지내면 되고요. 어떤 친구는 좀 피해 다녀야 되죠. 특히나, 그게 우리 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누가 날 때려. 나보다 힘이 세. 이걸 알아서 한번 맞고 나면 잘 피해 다녀야죠. 이런 나에게 해를 끼치는 개체는 최대한 피하는 게 상책 아니겠어요? 근데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 뇌가 컨트롤 하는가? 되게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 정확하게 모르는 그런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공포학습이라 그러면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영역이 뭐, 파블로비의 피어 컨디션을 해가지고, 소리 듣고 후시작 맞고 하면 이제 피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 많이 됐는데, 이게 여기서는 어버시브 소셜 러닝이에요. 그죠? 그런 물리적인 충격이라기보다 사회적인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나의 친구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이럴 때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거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하이퍼살라무스의 VMH, 기존부터 사실 연구가 많이 되던 영역인데, 여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옥시토신이라는 우리가 잘 익숙한 어떤 유로 호르몬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간단 요약을 이미 한번 쫙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뉴욕 유니버시티에 있는 다유린 랩에서 연구가 된 논문이고, 자세하게 그럼 한번 살펴봐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그런 VMHVL의 안테리얼 파트가 우리가 패배로 인한 행동 변화를 내게 하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맞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행동 변화부터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테스트 마우스보다 몸집이 큰 이제 CD1 마우스 흰 쥐를 흰 쥐의 케이지에 테스트 마우스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맞겠죠. 이제
이 힌지가 큰 거죠. 그러니까. 네, 힌지가 커요. 네. 네. 아, 우리가 이제 사람을 데리고 해볼 수는 없으니까. 아, 네. 네. 이거 가지고 보통 이제, 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작은지, 더 공격적인 큰지를 넣어서 이런 그 싸움을 일으키는 실험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맞게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맞기 전과 후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네. 보시는 네. 것처럼. 네. 네. 두 번째 날 전후로 해서 네. 맞기 전에, 맞기 후에, 맞은 후에 다른 동물들이랑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격한 마우스를 이렇게 컵에다 가두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마우스가 얼마나 가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 아마도 이 공격한 마우스를 피하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사회적 회피 행동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이 공격한 마우스한테 가서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 시간으로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 사회적 공포는 이 마우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이제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얼어 있는 즉 속도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움직임의 속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 힌지를 처음에 만나는군요. 첫날 네. 그러니까 힌지 네. 까만지 네. 딱 보고 어 뭐야 얘는 누구지 하고 냄새도 맡고 이제 네. 뭐 시간을 많이 보낼 거예요. 얘가 네. 누군지 보통 주들은 인터레스트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다음 날은 이게 케이지 뚜껑에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때를 마주치고 네. 저를 막 때리는 거죠. 이제 네. 충격을 받고 3일째에 다시 딱 씌워놓고 가면 어 이렇게 피해 있는 네, 네. 이런 상황을 한번 측정을 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맞고 나서는 이제 사회적 회피와 공포의 행동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맞은 마우스가 아닌 다른 마우스와는 어떨까? 근데 이때 종이 같습니다. 스트레인은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힌지를 만나는 건데. 개 친구군요. 네. 날 때린 개 친구. 네. 네. 이때도 회피 행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은 그러면 이 마우스 자체에 대한 일반화가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스트레인을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내가 맞은 종에 대해서는 이제 상호작용하는 그 머무르는 시간이 적었는데, 이제 내가 맞지 않은 다른 종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즉 내가 맞은 종에 대해서만 회피를 하고 나를 때리지 않은 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네. 것이 되겠습니다. 깡패한테 맞았고 네. 깡패 친구는 피하고 싶지만 네. 걔랑 상관없는 다른 애들은 괜찮다. 네, 이 단계는 그런 거죠. 이건 이제 싱글 파이팅이었던 거죠. 이제 어택이 받았던 거고 아까 네. 하루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BC도 혹은 C57도 다른 종의 스트레인의 마우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미지는 이제 보시는 이미지는 그 밝은 부분이 얼마나 거의 오래 머물렀냐를 보여주는 네, 네 맞습니다. 거죠? 그 바디 센터를 측정한 네.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진하면 네. 거기 그만큼 많이 머물렀다. 네 맞습니다. 네, 그 SW 이 자기를 때린 SW 메일만 선택적으로 회피하고 있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VMHVL의 안테리얼 파트 앞쪽 부분이 이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 활성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역을 관찰을 했더니 이때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들이 활성화돼 있다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이 벤트로미디얼 하이퍼살라무스 VMH 특히나 벤트로레터럴 VMHVL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영역이 기존에 이제 연구가 제법 많이 됐었어요. 특히나 소셜 비헤이비어 관련해서 거기에 있는 특정 뉴런들을 자극을 하면 마우스가 가만히 있다가 옆에 있는 마우스에게 확 달려들어서 메이팅을 한다거나 더 세게 자극하면 확 달려들어서 막 공격을 하는 네. 심지어 옆에다 이제 공풍선을 이렇게 장갑 불어놓고 그 뉴런들을 자극하면 확 가서 덮쳐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이는 실험으로 굉장히 이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고, 사실은 이 연구 지금 현재 논문을 진행한 연구팀도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연구를 진행했던 연구실에서 출신으로 거기서 트레이닝을 하고 나온 교수님이 이제 이런 연구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VMH라는 영역이 하이퍼살라무스, 우리 시상하부에 있는 영역으로 소셜 비헤이비를 조절하는 데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되게 뒤쪽, 앞에 있으면 뒤쪽이 아니라 앞쪽, VMH의 앞쪽 영역이 지금 이 어보이던스 비헤이비어를 컨트롤하는 데 되게 중요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걸 실험을 해봤겠네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이 관여한다, 관여할 것이다, 이제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관여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VMHBL의 앞쪽에 있는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이 그러면 내가 공격을 받기 전후에 어떻게 활성이 변화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 옥시토신 수용체나 뉴런이라는 건 이 그 셀들이 VMH에 있는 여러 셀들 중에 옥시토신 리셉터를 가지고 있는. 네, 맞습니다. 아마도 어디선가 옥시토신 인풋을 받을 그런 뉴런들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딥핏을 받기 전에 보시면 지금 이 밑에 그래프는 옥시토신 수용체의 활성, 뉴런의 활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VMH 뉴런이에요. 네, 맞습니다. 영역에. VMHBL 영역에. 네. 보시는 칼슘 이미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활성이 별로 뭐 크게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활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자신을 공격한 마우스를 딱 보면 확 올라갔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게 이거 공격받은 다음이군요, 이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자면 내가 나를 공격한 마우스를 딱 가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퇴를 할 때 딱 후퇴하는 시점이 이 시점인데 이때 그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의 활성이 최고치를 딱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면서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굉장히 특정적으로 날 공격했던 그 친구를 보면 깜짝 놀라면서 네. 저기 VMH에 있는 뉴런들이 막 활성화되는, 특히 옥시토신 리셉터를 가진 뉴런들이 활성화되는 결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이 영상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그 패배를 경험하기 전에는 이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들의 활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맞을 때 이제 활성을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맞고 나서 그 개체를 다시 만났을 때도 여전히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디오로 본 건 맞기 전과 맞기 후인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막 공격을 당할 때도 그 뉴런들이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을 이제 광자극으로 활성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활성화 전에는 이 그 공격자를 만났을 때 이제 처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맞지 않았으니까 가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탐색하고 냄새 맡고 이런 행동들을 보이게 될 텐데, 이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을 빛으로 딱 자극을 하게 되면 그 공격자를 인식하자마자 바로 후퇴를 합니다. 맞지 않았지만 네. 그 뉴런을 같이 자극해주면 마치 맞은 애를 만났던 것처럼 피하는 행동을 보이는군요. 네. 그리고 옵토제네틱 자극에 대해서는, 이 옵토제네틱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따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작하고 있어서 이런 방법론적인 부분도 곧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광빛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뉴런들을 활성화시켰더니, 이 뉴런들을 활성화시켰더니 피하는 행동을 하더라. 네. 그것만으로. 네. 네. 그 비디오를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빛으로 자극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그것은 잘 탐색하고 있네요. 네. 냄새를 맡고 그러다가 이제 뭔가 중간에 빛이 네, 빛을 줬습니다. 이제 주면 피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제 가서 냄새를 맡고 바로 피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막 자극이 있는 상태에서는 가서 맡으면 얘 무서운 애야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 그렇군요. 되게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비비드 타입이. 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을 케모제네틱으로 이제 억제를 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토제네틱스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켰더니, VMH 뉴런을 활성화 시켰더니 무서운 애가 아닌데, 날 때리는 애가 아닌데도 가가지고 냄새 맡고는 피하게 되고요. 네. 반대로 케모제네틱스 약물로 그 특정 뉴런들만 이니비션 시키면
맡고 난 뒤에도 가서 냄새를 잘 맡고 탐색을 잘 하더라. 네, 그래서 어보이던스가 없어지더라. 이런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이 옥시토신 수용체의 이런 수용체 뉴런의 신호 전달이 그러면 이 공포 학습 자체에 관여하는 건지 아니면 이 공포가 표현되는 행동의 실행에 관여하는 것인지 네. 어디에 관여하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게 되는데요. 이게 개념이 뭐가 다른 거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학습 과정과 학습한 뒤에 나타나는 이제 표현 과정. 네. 이거는 약간 다르죠. 메모리를 우리가 습득할 때 활성화되는 뉴런들이 있고요. 다 그 메모리가 저장되고 나면 그 기억을 인출하는 데만 필요하는 뉴런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걸 구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맞기 전에 옥시토신 수용체 안타고니스트, 즉 기량제를 처리를 한 것과 그리고 맞고 나서 이제 사회적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전에 이제 기량제를 처리를 하는 것,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됩니다. 옥시토신의 시그널링을 꺼버리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보시면 옥시토신 수용체 기량제를 내가 맞기 전에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공격자를 탐색하는 시간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움직임의 속도도 증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 옥시토신 수용체의 신호 전달이 그러니까 사회적 패배로 인한 이 공포 학습에는 필수적이지만 행동으로 나오는 인출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막 맞을 때 이 아프고 괴롭고 무서운 감정을 유발하는 네. 그걸 코딩하는데 이 옥시토신 리셉터의 시그널링이 있었다. 네. 하지만 일단 그게 끝나고 나서 나중에 걔만 보면 이제 피할 때는 네. 옥시토신이 더 나올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옥시토신이 더 나올 필요는 없다. 네, 맞습니다. 그 네. 행동을 할 때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옥시토신은 기본적으로 뭔가 그 러브 호르몬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되게 소셜하게 만든다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결과는 약간 반대되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인 패배를 당한 이 순간에 그 무섭고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는 이 과정에 옥시토신이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옥시토신이 어디서부터 왔을까가 궁금하겠죠. 이제 연구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이 옥시토신은 수프라옵틱 뉴클러스의 이제 코달 파트, 이제 뒤쪽이죠. 거기서 이제 전적으로 받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러면 내가 이 공격을 받기 전후에 이 SOR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의 활성은 어떨까를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공격을 딱 받을 때만 활성이 증가를 합니다. 아까 그 보였던 VMH 뉴런들과 약간 패턴 비슷하네요. 네, 패턴이 비슷하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공격을 받기 전에는 이제 옥시토신과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 둘 다 활성이 없고요. 공격을 받을 때 두 뉴런 모두 활성을 띠고 그리고 공격을 받고 나서 그 나를 공격한 마우스를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옥시토신 뉴런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은 활성화되어 있다. 제가 옥시토신 뉴런이고 네. 옥시토신 리셉터 뉴런이면 네. 아 누가 때렸어. 네. 그럼 야 제가 때린다 하고 네. 옥시토신 릴리즈 하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끝나고 다음날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는 제가 옥시토신 릴리즈 하진 않고 네. 다른 인풋에 의해서 저 자식 그 자식이잖아 하고 다른 인풋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이 옥시토신 뉴런은 이제 맞는 거에 의해서 활성화되니까 아마도 아픔을 유발하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아닐까 페인 자체에 의해서 네, 네,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보는 것처럼 마우스의 등을 꼬집거나 쿡쿡쿡 찌르거나 아니면 꼬리를 이렇게 꽉 눌렀을 때 이때 활성화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앞쪽에 뭐 냄새 맡거나 건들거나 하는 건 괜찮은데 고통을 주니까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옥시토신 뉴런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파라벤트리큘러 하이퍼살라무스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이 아니고 네. 약간 다른 영역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뉴런들은 특히나 이런
피지컬한 페인이 오면 반응을 한다. 네. 네. 그리고 이 SOR이라고 하는 영역은 앞에서 얘기한 이 anterior VMHVL과 굉장히 밀접, 그 바로 가까이 예, 있습니다. 네, 붙어있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옥시토신을 쏴주는 거군요. 네. 뭐 통증이 왔을 때. 네. 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내가 맞기 전에는 이 옥시토신 뉴런과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은 활성을 띄지 않고, 내가 맞게 되면 그 고통에 의해서 SOR 영역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이 활성화가 돼서 옥시토신 막 분비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VMHVL 영역의 앞쪽 파트에서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 뉴런들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들이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공포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맞은 후에 이제 그 맞은 개체를 다시 보게 되면, 그때는 이 옥시토신 뉴런은 활성화되지 않지만 옥시토신 수용체 뉴런이 여전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내가 피하는 행동을 하게 되더라 가 이 논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프라옵틱, 아까 뭐였죠? SOR? 뉴클리어스. 거기에 있는 옥시토신 뉴런은 일단 뭔가 피지컬 페인을 코딩하고 있고, 이런 사회적인 공격을 받을 때 그 뉴런이 그 정보를, 페인에 대한 정보를 VMH에 주고 있고, 네. 네. 하지만 이제 이런 사회적인 어보이던스 자체는 VMH 뉴런이 컨트롤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연구 결과군요. 네. 아, 연구자들이 실험하면서 굉장히 재밌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뉴런을 탁 했더니 피할 때 공격하고 받고 나서 막 액티베이션이 확 나오고, 그렇군요. 사람들 중에서 겁이 특히 많은 사람도 있고요. 뭐 겁이 없는 사람도 있고, 네. 싸울 때. 이런 서킷의 어떤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누구는 옥시토신이 굉장히 저기서 많이 나오고요. 네. 누구는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이 어버시브 소셜 러닝, 우리가 누군가에게 맞았을 때 그 대상을 피하게 되는 그런 신경 회로에 대한 연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